나 너 없으면 안 된다고! 내가 너 어떻게 믿냐고! 아, 여러분, DAN의 재준입니다.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디션이 있는 날이에요. 잘생겨 보여야 되니까 좀 준비를 잘해서 가야 되는데, 그거 아세요 여러분? 아이돌이 세야하는 게 그 좋은 컨텐츠래요. 그 메이크업이 되어 있을 때와 안 되어 있을 때 아이돌의 갭 차이, 신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씻었고, 지금 제 걱정인 게 제가 이렇게 연기 오디션을 보는 게 처음이란 말이죠. 그래서 어제부터 머리 봐야 될지를 계속 고민을 했는데 좀 잘 모르겠어요. 단정해 보여야 되는 건지 감이 좀 안 잡혀서, 벽준이 형이면 지금쯤이면 좀 일어나 있을 것 같거든요.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벽준이 형한테 전화를 한번. 여보세요? 준비하고 있어? 아, 그럼 아까부터 하고 있었지 나도. 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옷을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거든? 우리 만났을 때 그 입었던 그 가디건, 그 흰색이랑 검은색 이렇게 스트라이프 있는 거. 흰색이랑? 그거 되게 잘 어울리는데. 아, 이거? 이거면 그래도 단정해 보이려나? 약간 이렇게 단정한 거 느낌 있잖아. 막 단정해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포인트 주는 거? 아, 오케이. 고마워. 근데 형이랑 같은 이렇게 시간에 오디션 보는 거라서 난 그게 진짜 너무 다행이야. 나도 오히려 좀 조금 더 편하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? 이걸로 가야겠다. 응. 지안이나 뭐 효상이랑은 연락해봤어? 아니 딱히 연락은 안 해봐가지고. 아니 오늘 혹시나 뭐 또 오디션장에서 겹치나 해가지고 시간이. 모르겠다. 두 명 언제인지 연락을 안 해서 내가. 형은 연락해봤어? 효상이는 뭐 계속 연락하고 뭐 전화하고 하더니. 응. 뭐 요즘은 통 뭐 연락 없더라고. 아 그래? 나도 잘 모르겠다. 일단 우리부터 뭐 오디션 잘 보면 되지 뭐. 그렇지. 아 근데 뭐 형은 또 잘할 거니까. 아 응? 그때 우리 학년에서 얘기했던 그 상대방이랑은 잘 이야기 해봤어? 아니 일단 이거 끝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은 안 했지. 그래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잘 얘기해봐야지. 일단 준비하고서 이따 만나요. 알겠어. 이따 오디션장에서 봐. 으잉. 네 여러분, 저는 아까 고른 이 옷을 입고 오디션장을 향하고 있는데요. 아 미치겠어요 진짜. 너무 떨려요. 아 제가 오디션을 뭐 본 적이 있어야 뭐 알텐데 지금 어느 정도 떨리냐면은 지금 보이세요? 이렇게 긴장된 저의 발걸음? 아 아니 근데 걱정은 많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솔직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 기대도 되겠죠? 시작한 것 같으니까 저는 오디션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네, 저는 지금 막 오디션장에 도착을 했는데요. 왔어? 우리 벽준이 형이 저보다 먼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. 잘 준비했어? 최대한 열심히 준비했지. 뭐야 이거? 이거 웹툰인데 이번 오디션 장르랑 겹쳐가지고. 아 참가요? 오 형 역시 프로인데 PR로 오늘 티셔츠 입고 딱 하니까 약간 느낌 있는데? 뭐 우리 둘 다 흰색 잘 맞춰 입고. 잠은 좀 잘 잤어? 아 약간 좀 잤지. 아 그 옷 입고 왔네. 아 그치 이거 형이 골라줬잖아. 아니 어떻게 저번에 봤을 때 잘 어울리더라고. 아니 그래 너와 오늘 오디션 배역이랑 이 착장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. 아 진짜? 아 딱 거울 봤는데 느낌 좋았어. 근데 진짜 딱 그 어울려. 그 이미지랑. 아 그래도 우리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. 그러니까 나도 긴장 많이 되는데. 아 근데 형 잘했을 거잖아. 아 안무성 왔냐?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하냐고. 아 제 마음이죠. 어? 왜 존댓말을 해? 아무튼 그때 고마웠어. 눈 잘 닦고 갔더라. 그래도 잘 꼬고.
뭐야? 아, 말이 없어. 아 맞다. 형 왜 잠 잤어요? 야, 네가 알아서 뭐 하게? 아니,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왜 화를 내요? 그죠? 나 너처럼 여기저기 막 흘리는 놈들이랑 할 말 없어. 형은요? 뭐? 아니 형 왜 그래? 너 일단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냐? 아이 됐어요. 아 된 게 아니라 뭐한테도야 지금. 아 이게 어이 뭐야? 인사시부리 인사시부리. 다들 맛있었네? 왔어? 어 진짜 넷이 같이 보는 건가 봐. 아유 브이로그네. 아 안녕하세요 저도 왔습니다. 다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. 아, 오랜만이야. 왜 연락이 안 돼? 아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잖아. 너 이따 나랑 따로 얘기 좀 해. 아니 기왕 계속 시비 걸잖아 나한테. 야 뭔 시 이거 말을 뭐 자꾸 그렇게 하지? 어, 형이 먼저 야, 시작했잖아. 야 너 지금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? 형은 뭐가 당당한데? 야 와 나 어이가 없네. 아 형은 잘한 거 있어. 아 좀 그만해.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야. 형도 그럴 자격 없어. 야 너 진짜 바람 좀 쐬고. 어 아니 날 말려서 죽 말리고 있네. 야 너도 족빵이네. 좋은 일인데. 아니 재준이 형 우리 그거 눈치 챈 거 같다. 그게 뭔데? 오키나와. 이렇게 화낸 형도 아닌데. 아 그러니까 그 좀 기다리라 했잖아 내가. 형이 먼저 밀고 한 거잖아. 내가 한 게 아니고. 그 네가 보챘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야. 아니 나만 잘못했어? 아 됐다 됐다 됐다. 그래도 오디션 왔으니까 오디션에 집중하자. 자, 서혁준, 이재준, 이지한, 안효상 교수님 회의실로 들어오실게요. 네. 네. 내가 어떻게 다 같이 들어가냐. 안녕하세요. 저는 94년생 배우 서혁준이고요. 최근에는 뭐 영화, 드라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00년생 안효상입니다. 열심히 지금 연기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97년생 이재준이라고 합니다. TAN이라는 아이돌 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모델 겸 배우 이지한이라고 하고요. 나이는 26살이고 모델을 좀 오래 하다가 배우가 하고 싶어서 네, 한 1년 가까이 배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연기를 배우다 보니까 나 자신을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내가 살아보지 못할 인생을 살아볼 수도 있구나 그런 재미를 느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아이돌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는데요.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어요. 근데 그러던 와중에 연기라는 게 저한테는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일을 배우고 연습해 나가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저의 능력치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제가 좀 더 성장하면서 느꼈던 그 희열 같은 게 좋아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사실은 뭐 효상이나 재준이나 뭐 지한이처럼 복합적인 게 다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. 새로운 경험과 공간, 뭐 대사 역할, 사람들을 만나는 게 흥미로워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다 아는 사이인가봐요. 표상이고 대중이 이렇게. 아네 네. 신기하게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시간이 딱 돼서. 아 원래 저희가 모르는 사이였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화보 촬영을 같이 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한 달 전쯤부터 친해졌습니다. 기다려서 재밌는 일 없었나요? 너무 많았죠. 저만 아니 아니 근데 유독 재준님 얼굴이 조금 좀 어두워 보이던데. 네 아닙니다. 긴장해서 괜찮아요? 그런 거 같아요. 괜찮아요? 네 괜찮습니다.
각자 뭐 그냥 편안하게 뭐 취미 같은 거 있으면. 사실 원래는 되게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사실 딱히 취미라고 할 게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 밖을 나가서 안 해봤던 경험들을 해본 일이 있었거든요. 그렇게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무작정 이렇게 나가서 걷고 산책하고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. 둘이 취향이 많이 다르네.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둘이 되게 친해지거나 아니면 저는 좀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격이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. 네. 장르가 멜로잖아요. 네. 네.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물어보는 건데 각자의 어떤 연애 스타일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? 솔직하고 싶은 편인 것 같아요. 이 사람한테 맞추려고 억지로 어떤 페르소나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같이 맞으면 잘 맞춰서 만나는 편이고 부끄럽지만 경험이 거의 없어서 약간 로망 같은 거는 있어요. 나와 반대인 사람을 좀 만나보면 새로운 경험들 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. 최근에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? 그런 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설레거나 최근에 있었어요. 저와 반대인 사람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. 이걸 판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냥 사소한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.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드라이브를 가는 것도 좋고 그냥 일반적인 커플처럼 보이는 것들은 해보고 싶다. 뭔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봤던 장면들인데 제가 그 그림이 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제가 좀 추구하는 스타일은 연애가 재미없으면 안 된다 라는 주의거든요. 도파민이라고 하나요 요새? 네,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. 넘치기 직전인 것 같아요. 마음에 드는 상대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? 약간 좀 저는 아쉽긴 한데 성격상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바보같이 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못하고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거나 그런 식인데 결과적으로는 말을 잘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좀 연애를 잘 못합니다. 마음속에 네. 저는 있는데 못 알아주더라고요. 그래서 좀 받은 대본에서 연기를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좀 한동안 없다가 최근에 그런 감정이 들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오랜만에 그런 감정들을 진짜 느껴봤던 것 같아요. 뭐 그 사람도 그런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감정을 좀 느꼈어가지고 최근에. 네, 그럼 제가 재영 상우 중에 뭘 이거? 재영 역할 해주고 상우 역할 해주고 연기는 일어서서. 네. 두 분 앉아 계세요. 앉으셔도 돼요. 네. 전화를 뭐 이렇게 많이 했어? 형은 진짜 에러 같은 새끼예요. 에러? 성격도 더럽고 시간관념도 없고 변덕스러워요. 회사에 비해서 토크를 몇 가지 봤어? 저도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무슨 말이야 상우야. 형 이제 안 좋아할 거야. 무슨 말이야 안 좋아한다. 말 그대로예요. 형 이제 안 좋아할 거야. 제가 얼마나 노력한지 알면서도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저도 이제 지쳐요. 그러니까 알아들 수 있는 얘기를 해. 무슨 말이야. 안 좋아한다. 이제 안 좋아할 거라고요. 자,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대사랑 다르게 한 거는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?
원래는 대본대로 준비를 해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. 제 진심을 다해서 해보는 것도 좋고 대사를 바꿔서 해보는 것도 좋다. 그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. 그래서 좀 즉흥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재진 배우님하고 재현 배우님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감독님, 저 아까 효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면 즉흥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용기를 얻어서 좀 이 원래 있던 지정 대본이랑 비슷하게 녹여서 즉흥을 해볼까 하는데. 그렇게 따라해 주셔도 됩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준비 좀 해주세요. 저희도 서서 할까요? 네, 저희도 일어서서. 네, 네. 며칠 동안 연락 안 되더니 여기서 보내? 그동안 잘 지냈어? 바빴어.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몇 주 동안 잠수 타는 게 어떻게 그래.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많이 기다려. 말할 자격 없어. 아니,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. 이거 봐. 너 지금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. 아니, 내가 뭘 어쨌는데?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? 너 맨날 이런 식이었지.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, 어? 안 되면 짜증나. 아니, 내가 뭘 어쨌다고! 너 진짜 나쁜 새끼야. 알아? 어떻게 나랑 그렇게 해놓고서 다음날에 바로 그냥 딴 놈이랑 붙어먹을 수가 있어? 어? 그 지적 뭐야? 뭐가 오해인데? 막 그... 너가 본 거는 오해고 내가 지금 당장 말은 못하는데 내가 기회되면 진짜 다 말을 할게. 진짜 그건 오해야. 나 너밖에 없어, 지준아. 어? 나 한 번만 믿어주라. 계속 아니라고만 하면 내가 널 어떻게 믿어? 진짜 다 오해고 나 너랑 연락 안 될 때 하루 종일 너 생각만 나고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거든? 근데 막상 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안고 싶고 마냥 좋기만 한데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?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? 믿어줘. 아니야. 이제 내 맘 알겠어? 이재준 대답. 뭔 얘기하려고? 나 형이 진짜 지금 믿거든? 근데 아 지한이 형 망고생한 거 불쌍한 거 때문에 말해주는 건데 아, 나랑 형이랑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믿어줘. 근데 어떻게 믿냐? 아 진짜 아니라니까. 아 그리고 지한이 형 진짜 많이 좋아해.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해봐. 알았어. 지한이랑 따로 얘기할게. 형이 미안하다.
나한테 화내면 안 돼. 아니야, 나 동생인데 화내서 미안해요. 빨리 가란 거다.